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제10지구 la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첫 공청회가 지난 토요일 열렸습니다. 앞서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두 차례 별도의 자체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단일화 지도 수천 명의 한인들의 서명이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 전달됐는데요. 네 명이 아닌 한 명의 시의원이 관할하는 단일 선거구 확정을 위한 노력 지금부터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의 60%를 차지하는 10지구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공청회가 지난 토요일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은 네 개로 나진 선거구를 하나로 묶는 선거구 단일화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100여 명의 참여자 중 60여 명은 불합리한 지금의 선거구를 지적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1 4, 10, 13직으로 나눠져 소수계의 목소리가 분산된 점, 민원서비스 요청에도 어느 지역구인지 몰라 불편한 점, 시의원들도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4개로 나눠져 다른 지역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해결책은 오로지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로 한 명의 시의원이 관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한인사회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인 히스패닉, 유태인, 흑인, 방글라데시인들도 함께 지지했습니다. 10여 개의 한인단체로 구성된 LA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테스크포스는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지도와 온, 오프라인으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은 4,500여 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lac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앞으로 선거구 구획 설정을 시작합니다 위원회가 구상한 선거구 경계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다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10월달에 있을 맵다운더리 관련 공청회에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또 이제 팜블릭코멘트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크 포스는 10년 전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실패의 원인으로 당신은 한인 사회만 선거구 단일화를 외쳤지만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선거구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라티노, 방글라데시, 이시등 다양한 커뮤니티의 동의를 받으면서 지금 같이 협력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테스크포스는 LA 시 의원과 커미셔너, 또한 타 커뮤니티와의 만남을 통해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있을 공청회에도 많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